매년 연말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좋은 곳에 써달라며 메모 한 장과 함께 거액을 놓고 사라지는 대구 키다리 아저씨를 기억하십니까? 10년간 기부한 금액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름도 나이도 밝히길 한사코 거부하며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선행.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씩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나눔은 이어졌고 이 키다리 아저씨가 기부한 금액은 모두 10억 3,500만 원에 이릅니다. 북구의 한 중소기업. 키다리 아저씨는 이 기업을 운영하는 박무근 대표였습니다.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다니질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의 도움을 못 받아왔는데 나는 남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또 내가 어떤 사람이 좀 적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혼자 또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한 사람이나 구제할 수 있는 해보자. 이런 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부금은 전 직원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모았습니다. 기부에 쓴 통장만 벌써 21개. 매월 100만 원 수준이었던 기부금은 7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몰랐던 일입니다. 저한테 참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큰 돈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자신 안 생겨요. 그래 저쪽에 놓고 보자. 우리 경상용으로 뭐뒷 감당은 뒤에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미루다가 두분 엮고 이제 우리가 눈치 끌어가지고 가길래 그때서 이야기해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같이 참여해가. 기부가 늘어날수록 회사도 더욱 커졌습니다. 1980년 1월 아내와 단 둘이서 시작한 사업은 해마다 규모를 늘려나갔고 현재는 매출액 100억 원대 국내 최대 전기자재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박 대표가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건 자신의 선행이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단 하나였습니다. 인제 내가 곧 이제 현업에서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에 왔으니까 계속 일할 건 아니고 좀더 참여해서 가지고 뭐한 분이나 우리 사회에 같이 아름다운 우리 세상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면서 참여하는 게안 좋겠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지. 딴뭐 개인 욕심은 없습니다. 10년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후에도 기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아내와 함께 2억 222만 원을 기부하면서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이 밖에 월드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적십자사 등에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박무근 대표의 나눔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